그거 스크러버라고 해가지고 미세한 진동하고 모발고만 이용해서 얼굴 이제 피부층에 있는 미세한 각질들을 진동 보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자극은 적고 각질 관리는 좀 효과가 좀 좋은 기계 관리거든요. 이제 고주파나 중저주파 이런 것처럼 자극적이지는 않고 공명파처럼 TV 수신 그런 파장 같은 거를 이용해서 16가지 파장이 나오거든요. 중주파나 고주파는 다른 파장인데 얘는 여러 가지 파장으로 피부에 이제 도달이 되면서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세포가 활성화돼서 애기 콜라겐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건강해지고 크레지 크림 엄청 바를게요. 이거 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면 주무시는 분들 근데 어깨까지 해줘야 돼요? 네. 어깨도 해주면 어깨에 무지 근육 같은 거 풀어줘야 좀 시원해. 많이 시원해. 시간은 10분 정도 하실 거고요. 얼굴이 붕대붕대 조금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거나 약간 이렇게 수건을 도와서 안색을 맑게 해주는 이런 것까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도자가 돌아가는 눈은 가리지 마세요. 빼고 입도. 다음에 이제 한번더 조금 더 좋아지게 할수 있게 활성탄소 제거를 노출할 산소가 좋아질 건데 이제 돔 같은 걸 얼굴에 씌우실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베이스로 활성산소 조금 제거되는 크림 바른 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다시 나아지는 분들은 좀 쉴 거예요. 하시거나 외부 활동 좀 있으시면 나머지 서클리까지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응. 기초만 해주세요.